성경에는 구약과 신약에 8명의 마리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약에는 2명의 마리아가 있고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6명의 마리아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모세의 누나가 미리암이라는 이름을 가진 누나가 있습니다. 이 미리암은 히브리어로 마리아를 미리암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미리암은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마리아가 됩니다. 또 한 사람이 구약에 미리암이 등장을 하는데 역대상 4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미리암이라는 한 여인이 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6명의 마리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사로의 누이 동생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마리아입니다. 다섯 번째는 로마서 16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에 문안 인사 가운데 마리아라는 성도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 요한복음 20장 1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우선 참고로 말씀드리면 왜 마리아라는 이름이 등장할 때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반드시 마리아 이름 앞에 막달라라는 단어가 항상 늘 따라다닙니다. 왜 그렇게 막달라 마리아라고 붙이고 이름을 부르냐면 여러 명의 마리아가 전성에 8명의 등장을 하기 때문에 혼돈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구별 짓기 위해서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막달라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살던 지역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막달라 지역은 어느 곳이냐면 지금 저 갈릴리 바다에서 북쪽으로 약 5km 정도 그슬로 올라가면 게네사렛이라는 평지가 나옵니다. 평지 남단에 해변을 끼고 있는 작은 동네가 하나 있습니다. 이곳이 막달라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막달라 지역은 본래가 세 가지가 유명했던 곳입니다. 고대로부터 계속해서 전성처럼 내려오던 이 세 가지는 첫째는 그 지역은 게네사렛 지역은 굉장히 땅이 비옥합니다. 기름진 땅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토질이 대단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어떤 것이 많이 번창을 했냐면 토기를 다시 말해서 토기 제조업이 유명했습니다. 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생계를 그렇게 유지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유명했던 것은 염색 가공업이 유명했습니다. 천연 염색으로 많은 것을 옷을 염색했던 곳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해변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생선 가공업이 또 유명했습니다. 이 생선을 말려서 전국 각처에다가 이 사람들은 수출해 했습니다. 이런 지역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곳에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귀신이 들었습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8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든 자를 고쳐주신 어떤 여자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일곱 귀신 나간 자 막달라인 마리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한마디로 말해서 병든 여자입니다. 그리고 귀신에 잡혔습니다. 한 마리 귀신이 아니라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곱 귀신 들린 자라 했습니다. 칠은 무엇을 말하냐면 완전수를 말합니다. 완전하게 악령에게 잡혀버렸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사람은 변화되게 됩니다. 완전히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삶의 모습은 너무나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 연속이었습니다. 내 의지로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해방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 몸에 병이 들었어도 내 몸 스스로가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만났던 이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 몸이 치료됩니다.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내 머리로 하나님을 믿지 마세요. 내 머리로는 하나님 판단 안 됩니다. 우린 기껏 내 생각으로 하나님 믿으려 합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당신 생각 속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 내 상식 밖에 계세요. 내 생각 밖에 있습니다. 오늘 시간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으십시오.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저는 여러분이 막달라 마리아를 소개하면서 지금까지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내가 내 부모님의 명절날 나를 만나서도 날마다 내 자식, 내 아이, 사랑하는 저 아이 때문에 마음 근심하며 걱정하며 염려하는 내 부모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오늘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변화되는 막달라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이 여인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런 달라집니다. 완전히 인생이 180도로 변화되는 놀란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지금 막달라 마리아를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거의 없습니다. 성경은 2000년 동안 이 막달라 마리아를 기록하고 있고 이 여인을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여인이 무엇이 그렇게 위대한 여인입니까? 성경은 이 여인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막달라 마리아에 관해서 이렇게 성경은 간단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들 고쳐주신 어떤 여자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일곱 귀신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가, 막달라인 마리아, 그리고 성경 강조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러 여자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성경은 간단하게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16장 9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장면이 누가복음 8장 2절과 3절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9절이 막달라 마리아가 최초로 예수님을 만난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언급합니다. 눈여겨볼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은 어디부터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만난 시점부터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곧 다시 말해서 말씀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막달라 마리아가 과거에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관해서는 관심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뭘 말씀한지 아십니까? 내가 과거에 예수밖에 살 때는, 예수를 만나지 못할 그때는, 예수 없이 살아갈 때는 세상에 화려한 인생을 살았고 많은 재물도 있었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거기에 관심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예수를 만난 후에 나는 어떻게 변화되었으며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여기에 하나님 관심을 두고 있다는 사실. 성경은 여기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간정 집회란 말을 많이 듣습니다. 한 시간 정도 간정을 할 때에 우리가 주의할 점은 예수와 전혀 상관없는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이야기를 한 시간 간증하면서 약 50분 가까이를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자기의 살았던 모습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건 간증이 아닙니다. 진정한 간증은 내가 예수를 만났고 어떻게 만났으며 나는 어떻게 변화되었으며 그리고 현재 내 모습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이것이 간증입니다. 우린 간증 얘기할 때 내 이야기하는 것이 간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내가 만났던 예수를 소개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오늘 성경은 여기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일까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병고침 받았습니다. 귀신 쫓아내 주셨습니다. 우리 모습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 환경은 달라지게 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비참한 그의 모습은 때로는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귀신 들려서 병이 들어서 천대받고, 때로는 아마 막달라 마리아에 관해서는 성경에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만은 그의 부모 형제들이 볼 때 얼마나 마음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 대해서 나이가 몇 살인지, 유부녀인지, 독신녀인지, 아니면 이혼녀인지 성경은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성경은 전혀 침묵합니다. 단 한 가지, 예수를 만나고 난 뒤 이 사람이 변화된 모습 세 가지를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나의 힘들었던 모든 시대는 다 지나가게 하시고 고난의 시간이 마감되게 할 때에 오늘 시간 우린 세 가지 막달라의 모습을 내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곧 천국에 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을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누가복음 8장 2절에서 3절 말씀 그대로 자신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저희의 소유로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주님을 섬겼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섬겼더라. 첫째, 이 여인은 섬기는 신앙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섬겼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에는 사랑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가페의 사랑, 필레오의 사랑, 에로스 사랑이 있습니다. 대개의 가정을 보게 되면 부부들은 대개가 필레오 사랑 아니면 에로스 사랑입니다. 필레오는 친구간의 우정을 말합니다. 에로스는 남녀간의 이성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이 사랑으로 계속 가버리면 가정 깨집니다.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적인 희생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 사랑이 바로 아가페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이하에 말씀하는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제일은 사랑이라, 이 사랑이 바로 아가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가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십자가에 당신 스스로 오르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사랑입니다. 이 사건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20장 28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주님 스스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의 사랑 아가페로 어떤 대가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적인 희생적인 사랑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 자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정을 돌아다보면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고 나중에 급기야는 금이 가서 찢어져 버리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필레오 에로스, 이 사랑은 조건부 사랑입니다.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자기만을 위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어떤 것입니까? 언제든지 내게 손해가 오고 내 이에 타산이 맞지 않을 때 가차없이 갈라져 버립니다.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흔히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기복신앙. 우리 한번 냉정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복신앙, 그러니까 무슨 교회 와서 물질 축복 많이 주세요, 이것이 기복신앙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기복신앙이 아니고 전부 이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말합니다. 전부 내 중심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믿음의 주요 온전히 바라보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믿음의 주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신앙생활은 전부 나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채워주세요, 이루어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왜 기도 응답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성경이 야고보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잘못 서리고 구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욕적으로 구하면 주신 분은 하나님인데 안 주십니다. 어떤 것을 말하고 있냐면 대개 우리 성도들을 보면은 대개 그렇습니다. 기도를 할 때 어떤 목적을 정해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자녀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결정했습니다. 무조건 하나님 뜻은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작정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금식기도도 합니다. 새벽기도도 합니다. 해놓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스스로 시험 들어버립니다. 하나님 뜻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종으로 부립니다. 이렇게 무조건 이루어주세요. 무조건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무조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강요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주인 자리에 서 있고 하나님은 종의 자리에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시험에 들어서 때로는 신앙생활을 떠나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안 계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정욕적으로 내가 구했던 기복신앙입니다. 중요한 것은 비가 오면 모든 종교를 통해서 다 초월하여 누구든지 다 비를 맞습니다. 밤에 오면 밤을 맞이합니다. 때때로 예수 믿는 사람도 질병이 올 수가 있어요. 사업이 어려움 겪을 때도 있습니다. 가정에 속을 썩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럴지라도 온전한 신앙은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우린 기복신앙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가정이
부부 사이가 아가페 사랑으로 가면 가정이 깨질 일이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 어떤 문제가 올 때 갈등이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 사람은 무조건 나를 섬겨야 되고 저 사람 나를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는 이것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부부의 사랑은 그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천국의 가정은 항상 서로가 서로를 섬겨나갈 때에 이 가정은 불행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는 이 부부의 자리에서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저는 강조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다 했습니다. 바로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천국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천국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섬기는 자가 천국의 사람입니다. 섬기는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주님을 닮았다는 형상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가장 행복한 교회,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서로 섬기는 사람이 많은 교회는 바로 그 교회가 천국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떤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인지 아십니까? 주님 보실 때 이 땅에 지상에 낙원이라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면 서로가 서로 섬길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 이런 가정이 바로 행복한 가정이라고 저는 소개하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가 부지런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게으르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열심을 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를 섬기기 위하여. 우리는 섬기는 자리에 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자녀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서로서로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분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에 이 교회는 진정으로 행복한 교회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히브리서 12장 28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동하지 못할 나를 받아선 적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동치 못할 나를 받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우리를 육신은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흙으로 지으신 우리 육신이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생활을 보게 되면 기도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드리기 싫습니다. 교회도 겨우 힘들게 교회 나오신 분들이 계세요. 전혀 은혜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전도하라 하지만 전도가 안 됩니다. 입에서 단 한마디도 하루 종일 있어도 입에서 예수란 말 한마디 나오지 않습니다. 찬송 한번 부르지 않습니다. 성경에 전혀 관심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은혜 생활이 안 될 때, 은혜가 오지 않으면 은혜는 누가 주세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은혜와 진리는 예수께로부터 오신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주님이 주신 것인데 내가 은혜 생활이 안 되면 항상 목석 같습니다. 전혀 생명이 없는 하나의 흙덩어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았더니 내가 경건해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가 내게 임하면 기도하지 말라도 기도합니다. 날마다 예배를 사모하게 됩니다. 세상 밖에 나가 있지만 늘 하나님을 잊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만나든지 예수를 전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은혜의 사람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섬기는 사람은 그 사람이 신분이 낮아서 섬기는 건 아닙니다. 실력이 없어서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섬김을 받는 사람이 자신보다 낫기 때문에 아닙니다. 곡식은 익을수록 고개가 수그러집니다. 곡식은 연걸수록 점점점 땅을 향하여 고개가 수그러집니다. 신앙생활에 성숙한 사람일수록 반드시 섬기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 같은 축복 속에서 이제 하나님 나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섬기는 자리에 서라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추석 명절에 어느 곳에 가시든지 때때로 이 추석 명절에 모처럼 만나신 일가 친척 가족과 때로는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섬기는 자리에 서신다면 부딪히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모든 일에 한번 목적을 정하면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을 때에 성경은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 예수님 어머니
그리고 이모와 걸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십자가 밑에까지 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한 제자가 있습니다. 열두 제자 가운데 예수님 십자가까지 따라온 사람은 한 제자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온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사형수로 붙잡혀서 지금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님을 따르다는 것이 발각되면 이 사람들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따라갑니다. 어디까지 따라갈까요?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안치되셨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성경 강조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동묘지입니다. 사흘이 지났으면 시체는 부패해버렸습니다. 이곳은 대단히 후둑지근하고 지열이 뜨거운 것입니다. 대개가 저 팔레스타인 사람이 죽으면 한 시간만 지나면 온몸이 부패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흘이 지났습니다. 예수님 몸은 부패될도록 부패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사흘이 지난 안식 후 첫날은 바로 주일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찾아왔습니다. 새벽에 동이 터기 전에 이 여자 혼자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주님을 잊지 못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주님이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찾아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여인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무덤이 빈 무덤이었습니다. 시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덤 밖에서 울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옆에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옆에 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야 부르지 않습니다. 시험을 하십니다. 이 여자의 신앙 상태를 마음을 시험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여자야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이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하기를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에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공동묘지 관리인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내 주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거든 가르쳐주세요. 제가 그 시체를 가져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썩은 시체조차도 마리아는 사랑했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포기하자고 따라갑니다. 사람들은 다 절망했습니다.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감동하셔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야. 주님께서 비로소 주님의 모습을 그에게 소개하십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인생을 살아가실 때 때때로 그 인생길이 아스팔트가 내 눈앞에 전개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갈밭도 있습니다. 오르막도 있습니다. 내리막도 있습니다. 산을 하나 넘어갔더니 또 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걸어가야 하는데 끝까지 이 땅 떠날 때까지 그렇게 가야 합니다.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힘들고 어렵더라도 지금 우리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입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욥의 고백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나를 정금같이 쓰신다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보배같이 나를 쓰시는 하나님, 오늘 시간 힘들고 어려운 시험 속에서도 끝까지 승리하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미국 뉴욕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기는 태어나면서부터 소아마비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라면서 눈의 시력이 너무 나빠서 글을 읽으려면 돋보기 두 개를 겹쳐서 끼워야 글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심한 천식 때문에 한번 숨을 몰아쉬면 숨이 끊어질 것 같습니다. 촛불도 제대로 불 수가 끌 수가 없습니다. 온몸이 늘 기진맥진하고 탈진 상태입니다.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늘 기어만 다닙니다. 목발을 짚어야 됩니다. 이때 이 사람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 결코 낙심하지 말고 너는 비록 몸이 불구자지만 하나님은 너를 통한 너를 하나님 쓰시기 위한 분명한 뜻이 계실 거야. 꿈을 가져라. 그리고 꿈을 가지면 반드시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포기하지 마라.
너 환경 보면 절망이라고 말하지만 이 사람은 자살을 여러 번 결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신세를 비관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계속해서 이 사람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오직 주님은 너와 함께하고 계시고 너는 불가능한 중에서도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바로 이 사람이 누굽니까? 미국 역사에서 최고의 대통령으로 알려진 레오도로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6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세 번째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냐면 그에게는 좋은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소개될 때마다 꼭 두 사람이 같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바로 누구냐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또 한 여인은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은 믿음의 삼총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단히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항상 막달라 마리아가 힘들어할 때에 이 두 사람이 옆에서 믿음으로 붙들어 주었고 서로서 격려해주며 서로 기도해주며 항상 주님을 따라가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섬기는 자리에 서시고 그리고 항상 주님을 따라가는 그 신앙생활에서 어떤 목적을 정했으면 절대 포기하지 말고, 세 번째는 항상 내 주변에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두셔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승리하시고 항상 가정이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 존경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문 가문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